자, 룰루와 3부 시작합니다. 자, 3부에서는 3부 이제 2부는 5조의 시간이었으면 네. 1부는 LK 님 사신의 시간. 제 시간이었나요? 그렇게 포장하는 거죠. 아, 한 꼬치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3부는 네. 미갈의 시간. 아, 네. 아, 미갈의 시간? 네. 어? 아, 시방세. 그렇습니다. 시방세. 예. 휘방세의 영화 이야기를 또화 이야기 아, 시작한다. 예, 이름을 바꿔서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바로 미플릭스의 영화 이야기로 아, 네, 영화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네. 네. 아니 PD님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한번 해보죠. 네, 일단은 영화계 뭐 주관적으로 가져온 영화계 소식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약간 늦은 거긴 한데 2월 14일에 영화가 개봉이 됐었죠. 뭐요?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 이게 2월 14일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그냥 브로리 내용인가요? 네, 그냥 브로리. 드래곤볼 슈퍼 이어서. 네, 슈퍼에 네. 이어서 브로리가 나와서 진행이 되는 극장판이라고 하고요. 브로리가 뭔가요? 브로리가 쌓여인. 브로리야. 네, 네 쌓여인 그 별에 있는 그 베지터. 쌓여 별이요? 네. 드래곤볼을 안 봤어요. 드래곤볼을 안 봤어요? 뭐 하고 사니? 저도 드래곤볼을 안 봤어요. 드래곤볼은 솔직히 볼만한 가치를 못 느껴서 네. 차라리 브리치를 두 번 보지. 드래곤볼 뭐 취향 존중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드래곤볼 오리지널은 워낙 재밌어서요. 그렇죠. 네, 오리지널은 무조건 볼만해요. 네. 프리저 그러니까 셀까지는 진짜 재밌어요. 저는 프리저까지. 네. 그러니까 프리저까지가 진짜 최고 정점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셀까지도 그럭저럭 그러니까 드래곤볼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야 블리치 한 볼 위대한 블리치 한 볼 했다고 지금 네. 네. 드래곤볼이 이제 사실은 그 토리야마 아키라죠 드래곤볼 네 그렇죠 아, 토, 그, 맞나요? 닥터, 맞나요? 닥터 스톰프인가요? 그거 닥터 슬럼프? 아 네. 슬럼프 네. 네. 스톰프래 네. 네. 맞다고 그, 합니다 연재를 이제 그만하려고 마무리 네. 드래곤볼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네. 장관까지 나서서 그렇죠. 연재를 아, 더 해달라고 좀 더 해달라 예. 부탁을 할 정도로 부탁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드래곤볼이 전체적으로 일본 사회 끼치는, 전체에 미친 예.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차관이었나 예, 차관이었나 어쨌든 네. 차관이는 정치권에서 연재를 계속해 달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이야기가 할 정도로 예.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했었던 작품이에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셀 나오고 마인부부까지도 셀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안 네. 된다. 아, 그래서 마인부부까지 네. 그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드래곤볼 슈퍼로는 네. 개똥 망작이 나오지만 저는 1화부터 끝까지 다 봤다는 거. 와. 드래곤볼 슈퍼를 네. 애니메이션으로요? 네. 여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으로. 네. 드래곤볼 슈퍼는 이어지는 겁니다. 드래곤볼 전작에서 네, 그 외전이 아니라 네. 정사로 간다는 거예요. 네, 정사예요. 네. 드래곤볼 슈퍼는 정사로 들어간다는 거. 네. 후반부는 아, 전반부는 다 버려도 돼요. 후반부에 이제 좀 이제 작화도 살아나고 전반부가 작화도 쓰레기고 이러면서 뭐 자금이 부족했다. 드래곤볼 만드는 자금이 부족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드래곤볼에 돈을 제일 네. 많이 넣었을 텐데. 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극의에 뭐 이러면서 또 초사이언의 뭐 갓사이언을 막 가다가 이제 초사이언 갓 거기서 네, 극의의 이제 깨달음을 얻는 나오는 네. 그때 작화가 개쩔어요. 그때가 빨간머리 할 말 없으니까 작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진짜 그, 거기는 되게 이제 주로 전투씬만 쭉 이어지는데 진짜 볼만해. 네, 진짜 볼만합니다. 그쵸. 그림체도 그렇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그때 작화가 진짜, 이렇게 그려도 니들이 보나 보자 이러면서 정말 우와 네.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가 일본 아 이게 드래곤볼 슈퍼의 중간에 나온 작화 개판이죠? 네. 욕 바가지로 네. 이게 미국 일본 합작으로 제작된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일본은 작년 12월 그리고 미국도 그쯤에 1월인가 12월인가 개봉을 했고요. 이미 손익분기점은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손익분기점이 이제 2천만 미국 달러였는데 1억 미국 달러 흥행을 넘어섰다고 해요. 네. 그래서 12번째 1억 미국 달러 흥행을 한 뭐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라고 와, 합니다. 2천, 네. 2천만 1억 달러면 얼마야? 1천억?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래곤볼이라는 이 아니, IP가 와, 드래곤볼이 200억 제작비가 200억이라는 것도 나 신기하다.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가 장담하는데 내용은 별거 없을 거예요. 나 싸우고. 그래서 이 좀 후기 영상, 뭐 후기 글 이런 것들을 봐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투 씬이 쩐다. 네. 와, 액션 씬이 돌았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드래곤볼 슈퍼 후반에도 전투 씬만 볼 게 있거든요. 전 사실 다 뻔하잖아요. 네, 그쵸, 이미 이제 보는 거죠. 드래곤볼 슈퍼에서는 1우주, 2우주, 3우주, 4우주 우주를 걸고 전체 우주를 걸고 예 천하제일 무술 대회를 하는 거예요. 오, 저는 네. 이제 안 봐서 스토리 정확히 모르는데.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손오공이 있는 우주가 마지막에 살아남는. 그 다 전 우주가 다 소멸됐어. 아, 손오공 빼고? 네. 아, 진짜 씨. 다 소멸됐는데 결국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 그 전 우주를 다시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전형적인. 전형적인. 소년만화네요. 아, 그렇죠. 네. 드래곤볼이 소년만화거든요. 네. 그리고 이 토리야마 아키라가 스토리를 쓸 때 미리 짜놓지 않고 그리면서 스토리를 쓰는 걸로 유명해요. 오.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이 들어간다. 그리면서 이번 컷 네. 그리면서 다음 컷 생각하는 거야. 아, 그냥 그리면서 아. 생각하면서 의식의 흐름으로 스토리를 써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모든 극장에 다 걸려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검색을 해서 뭐 어디 극장에 몇 시에 한다는 걸 파악을 한 다음에 뭐 가서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네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겨울왕국 2의 티저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겨울왕국도 안 봤어요. 어, 그거 좀 심했다. 그거 안 봤어? 어. 아, 너는 진짜. 아, 너 좀 심했다. 겨울왕국을 네. 어떻게 안 보냐? 오, 그러게요. 일단 아. 겨울왕국 2 예고편은 일단 저작권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디즈니잖아요. 그렇죠. 네. 보지 못한다는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이제 동영상 사이트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네. 보면은. 오, 처음에 바다가 쫙 오면서 엘사가 그쪽으로 뛰어가는데 바다 표현이 저 실사인 줄 알았어요. 네. 보통 이런 대히트친 2들은 망하죠. 약간 외전격으로 제작비 좀 덜 들이고 유명세로 이제 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좀 돈 들인 제대로 된 2를 만들 뭐, 12월에 개봉 예정이에요? 그쵸. 10, 아. 한국은 12월 국내 개봉 예정이고 겨울에 해야 되니까 예, 미국은 좀 더 빠르게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아. 가을 때? 예, 가을쯤에 개봉을 한다고 해요.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렌델 왕국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나선 엘사, 안나, 크리스토프, 올라프의 모험을 그린다고. 솔직히 노래 때문에 뛴 거 아니에요? 겨울왕국 가면 우리 나리미의 아 레리코 레리코가 지금 나리미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왜요? 나리미가 네, 지금 유튜브에 중학교 어. 1학년 아니에요? 지금 이제 중학교 이제 들어가죠. 아.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어. 망토 이렇게 하고 집에서 어. 레리코. 아 레리코 부른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와 극역사다. 아, 아. 벌써 중학생이야. 에이. 그거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 아 귀여워. 되게 진지했어요. 네, 아 귀엽네. 더 wind is howling like there's a storm inside. 귀여운데? 본인이 쓰세요. 아, 표정 진지한 거 봐. 아, 진지. 이거 여기 되게 많이 했어요. 가 다 외웠잖아. 어, 잠깐 벗었어. 아. 야 디테일이 살아있다. 잠깐 벗었네. 와 착하네. 네. 부모님 즐거우시라고 연습을 해가지고 재롱잔치네요. 찍었죠. 네. 연습 많이 했어요. 아 진짜 연습한 게 티가 나네요. 되게 진지하게 하잖아. 예. 네. 저랬던 나림이가 지금 중학생 사춘기 수도 걸려가지고 집에 누워 있어. 얼굴하고 그렇죠. 한 번은 온 몸에 막 초등학교 나가지고. 때는 걸려야죠. 그렇죠. 한 번은 걸려야죠. 걸리는 게 좋지. 예. 네. 그렇죠. 여기 이제 약간 특이한 게 겨울왕국인데 그 티저 예고편을 보면은 가을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단풍이 막 온 동네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나오거든요. 어. 뭐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고편에서 많은 걸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스파이더맨 관련 이야기인데 요거는 진짜 소식입니다. 그냥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국제 애니메이션 협회 어워드 ASIFA 아시파 국제 애니메이션 협회 어워드 네 이게 아시파라고 있는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아시파 네. 아시파 맞죠? 아시파에서
7개 부문에 수상을 했는데요. 이게 뉴욕에서 그거잖아요. 그 스파이더맨 게임에서 네. 마지막에 이게 딱 나오잖아요. 네. 흑인 그 모랄레스, 네, 네. 네, 블랙 스파이더맨 얘로 주인공으로 하는 걸 거예요.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마일즈 모랄레스가 주인공으로 네. 네, 나온 애니메이션 영화였죠. 실제로 이 영화가 굉장히 평가가 좋아요. 근데 흥행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저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마일즈 모랄레스, 네. 왼쪽에 스파이더 그웬. 아, 스파이더 그웬을 메인으로 잡아야 되는데 저쪽에 피터 파커, 스파이더 누아르, 그리고 이제 돼지. 그 친구가 안 나오네요. 그 이름이 뭐였지? 그 로봇 타고 있는 애가 한 명 더 있거든요. 예, 네, 그 친구가 안 나오네요. 네. 참 놀라운 게 네. 니플릭스라 그런지 애니메이션만 세 개로 아,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 네. 굉장하네. 그렇죠. 애니메이션만 여기 이제 감독, 각본,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프로덕션 디자인, 편집 총 7개 네, 부분에. 그리고 편집까지 해서 7개 부문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마 베놈이랑 비교가 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베놈은 중국 빨대 꽂아가지고 대박 터졌거든요. 아, 예, 중국에서 엄청 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돈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스파이더맨은 요거로 좀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좀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요게 상영 중 20분 동안 휴식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상상이 안 되죠. 영화 네. 중간에 쉬는 시간. 네, 요거 이제 인터미션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네. 배너를 극장에서 봤거든요. 배너요? 네. 그게 막 그 뮤지컬 같은 건가요? 아니, 그 옛날 로마 시대 그 막 그 네. 말 타면서 전차 멋진 그 예. 배너를 우리나라에서 그때 한국에서 70mm로 다시 재개봉하고 막 이랬을 때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예, 네. 옛날 저 배너 네. 저 배너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몇 시간짜리 영화인데요? 저 3시간 와. 3시간 넘어요. 3시간이면 네, 네. 롤이 네 판에 하스가 거의 40판인데 네. 아니 근데 반제 정도 길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네. 우리 이모인가가 제 어린 나이에 제가 저거를 볼 뭐 이런 건 아닌데 뭐 그렇긴 하겠죠. 뭐 보여준다고 같이 가가지고 네. 영화 멀미라는 걸 했어요. 영화를 보는데 멀미가 나. 전차 씬이 막 나오는데 아 4D 뭐 3D 이런 그게 아닌데 멀미. 3D인데. 저게 이제 워낙에 그 저 당시에 CG가 없으니까 네. 저기 관객들 딱 엑스트라. 그 막 사람들 바글바글한 거 다 엑스트라 이렇게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네. 영화였어요. 완전 블록버스터 그 당시에 네. 옛날에 블록버스터였는데 이게 막 전차씬 같은 것도 되게 잘 찍고 그래서 워낙에 명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리메이크도 했었고 와 보는데 멀미를 시작하기 시작하는 전차씬에서 그때가 몇 살이셨죠?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와 진짜 옛날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네. 80년대 중반? 형 90살 때 80년대 중반 뭐 네. 초반 이럴 때 국민학교 때죠. 그렇죠. 아, 그 이때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 기니까. 너 깜짝 놀랐어요. 몇 분이나 있어요? 몇 분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쉬었어요. 사람들 화장실 갔다 오고. 예, 보통은 20분 정도 쉬는 게 뭐 일반적인 3시간 42분이잖아요. 와. 4시간짜리 영화를 화장실 가고 싶고.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애한테 그 극장 가서 네. 그걸 보여주다니. 저는 처음 극장 가서 봤던 영화는 글래디에이터거든요. 어머니랑 같이 가가지고 노잼이라 어머니 지갑에서 돈 받아가지고 밑에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있었어요. 글래디에이터가 재미가 없었다고? 전 그때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저 어린 나이 애들은 다들 재미가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진짜 어릴 때 난 괴물 어머니 손잡고 갔었는데 아, 번지죠. 난 괴물이 처음 봤어 괴물을. 아 진짜 극장에서 처음 본 게 괴물이었어. 네. 그럴 수 있지. 저는 조폭 마누라 재밌게 봤었어요. 그 다음 봤던 게 조폭 마누라였는데 극장에서 극장에서 마누라 조폭 마누라 천불이잖아요. 어? 나 극장에서 봤는데? 조폭마누라 청불 아니야? 조폭마누라 청불이야. 막 칼부림 나고 그 소리 막 그러지 않아? 아 15세예요? 조폭마누라가 청불 아니겠지. 청불이야. 몰라 중요한 건 뭐. 어쨌든 같이 가서 봤던 기억이 있어. 아무튼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네, 어벤져스 넘어가면은 네, 3시간이 넘어갈 거라 네. 중간에 쉬는 시간을 줄 거다. 근데 그쵸. 저는 차라리 이렇게라도 해서 좀 퀄리티 높이는 게 저는 어벤져스 그 인피니티 워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이야기가 점프 해가지고 약간 좀 실망했었거든요. 뭐 그렇죠. 좀 길게 하거나 아니면 반지의 제왕처럼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훨씬 더 짜임있게 이야기를 끌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4시간 해가지고 1, 2편 그냥 둘 다 상영관에다 때려 박으면 안 되나? 그쵸. 약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추정 킹리적 가심으로는 약간 1부, 2부 전체로 나눠서 엄청 길게 해가지고 한 번에 좀 보게 만드는 그런 거일 것 같은데, 이게 그 시크릿 뭐 시사회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기 보면서 거기에 인터미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평가가 좀 갈렸대요. 인터미션에 대해서는 뭐 영화가 몰입감이 좋은데 뭐 굳이 쉬지 않아도 끝까지 보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뭐 한쪽에서는 뭐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중간에 쉬면 흐름이 좀 끊기니까. 그렇죠. 네. 저는 3시간 이상 되면은 과연 티켓값은 얼마일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네. 예상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티켓값이 얼마일까? 엔드게임 나올 때쯤에 슬쩍 티켓값을 올리려고 하는 뭐 그런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 킹리적 가심을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한 12,000원 하지 않나요? 한 번에? 이게 평일에 그냥 가면은 8,000원 이 정도 가고요. 주말에 좋은 자리 가면은 12,000원까지 13,000원까지 이렇게 가요. 저는 그래도 가격은 싸다고 생각해요. 12,000원에 그 정도 시설에 네. 그 정도 사운드에 예. 근데 이제 같은 돈 내고 봤는데 작은 상영관에서 보면 좀 짜증나죠. 아 맞아, 그럼 좀 그래. 예, 좀 네. 큰 상영관 네. 가능하면 좀 큰데 예, 그런 데서 봐야지. 네. 예. 그리고 영화는 가성비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네? 최고 수준인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예전에 뉴질랜드 있었을 때 영화를 보러 갔는데 뉴질랜드를 아 그 유학 중학교 때 해리포터를 봤는데 그 영화관에 진짜 사람이 많았거든요. 해리포터가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니까 갔는데 앞에 여자애들이 다섯 명이 딱 앉았어요. 사람 많은데 팝콘 먹으면서 다 앞에 다리에 발을 딱 올리고 떠들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되게 프리한 분위기였어 그때. 나 그때 깜짝 놀랐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때 볼 때 해외 애들이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옆에서 막 떠들고 저기서도 막 떠들고 그랬었는데 해외는 원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그렇군요. 한국은 약간 영화 문화가 그렇게 잘 돼 있다. 해외에 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극장도 시상 너무 좋고. 네. 네. 근데 인터미션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뭐 IMAX 영화관이나 뭐 엄청 큰 상영관 같은 경우에는 20분 정도로 그 사람들이 다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가 또 있던데. 아 그리고 그게 화장실 밖에 있잖아. 그렇죠. 거기까지 갔다 와야 되고 줄 서서 와야 돼. 화장실 갔다 와야 될 텐데. 나는 안 하는 게 맞나? 전 좋은 것 같아. 안 쉬는 게. 애매하네. 네,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일단 난 흐름이 끊긴다는 게 좀 싫어. 만약에 본다고 하면. 베스트는 그냥 두 개로 나눠서 엔드게임 1부, 엔드게임 2부. 그러니까 동시에 상영관에 때려박는 거죠. 동시에 때려박는다고요? 네. 이어서 연속. 그러니까 4시간을 해가지고 2시간 나눠가지고 연속. 그러니까 이거를 티켓을 따로 파는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보고. 네, 그냥 똑같아. 같은 날짜에 티켓을 따로 파는 거예요. 같은 날짜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반지의 제왕 1편, 2편을 동시에 이렇게 오프닝 하는 것처럼. 오. 아, 난 그렇게. 뒤편 자리 없다고? 아, 뭐 어쨌든. 돈이 두 배. 아, 뭐 어쨌든 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돈이 두 배면 있으면은 뭐, 4시간 있으면 상관없죠. 어벤져스에다가 네. 뭐 돈 두 배 내는 거 그게 그렇게 아깝나? 어벤져스인데. 에이, 그 정도는 낼 수 있지. 4시간인데 두 배면 낼 만하지. 어벤져스는 그런 건 내야지. 두 표값 낼 만하죠. 그럼 저 사람들 내가 봤을 때 다 그냥 가차에 꼬라 박는 사람들일 거야. 재미만 있으면 안 아까워. 맞아. 재미만 있으면 안 아까워요. 네, 저는 안 볼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예요? 왜 안 봐요? 일단 길어. 확장 끝까지 가서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IPTV에 뜨면 보거나. 여기 시네큐 가서 시네큐 진짜 밤에 가면 딱 좋은데. 사람 아무도 없고. 어디? 시네큐 신도림 옆에. 어디 있는 거? 영화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여기 신도림 여기. 롯데 시네마 아니야? 아니요. 시네큐도 있어요. 시네큐도 있어요. 시네큐랑 CGV 두 개 있지 않아요? 아니 시네큐랑 롯데 시네마랑 있는데 시네큐를 가면은 디큐브 거기 시네큐 가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혼자 볼 수 있어요. 네. 밤에. 아 맞아.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음. 진짜 작어. 아니야, 그냥 커요. 커? 시네큐는? 네, 네 커요. 큰데 있어요. 롯데 시네마는 작던데. 시네큐. 롯데 시네마는 작고 시네큐는 커요. 그나. 뭐 크다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여기는 둘 다 안 가봐서 뭐 그렇다고 하죠. 저희 동네로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영화 뉴스는 여기서. 뭐 마무리를 하고요. 어? 벌써요? 또 있어. 영화 뉴스. 네. 아 맞네. 또 있구나.
영화 뉴스는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이제 영화 이야기. 네. 예. 좀 재밌게 봤던 영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네. 예, 준비해왔는데 이번에 가져온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 아, 숙제 가지고 왔습니다. 저에게 숙제를 줬던. 예. 영화를 보고 와라. 영화를 보고 와라. 네. 레디 플레이어 진짜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 스필버그 할아버지의 네. 이 감각이 언제까지 갈까? 아. 와. 예. 이게 SF 쪽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렇게 많이 한 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레디 플레이어 1도 되게 오랜만에 이제 메가폰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에. 네. 저는 이 너무 나이 스필버그가 몇 살이에요? 이제 이 정도면은 사실 이제 70-80대죠. 젊은 감각이 네. 이제 아, 떨어질 진짜? 때가 됐는데 아 70-80대야? 어 그럴걸? 네. 아 그래? 근데 이 영화에서에 나온 영상미나 이런 감각이 와 정말 대단했어요. 짱짱하다. 네.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짱짱하다. 네. 특히나 제 기준으로는 이 영화가 되게 좋았던 게 저는 이른바 덕후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영화든 만화든 애니메이션이든 등등 다 관심이 많은데 영화 하나에 그걸 캐릭터들을 다 때려박아서 만들어버린 영화다 보니까 그렇죠. 보는 내내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 보는 내내 와 이것도 나와 저것도 나오네 와. 이것도 네. 나오네 막 이러면서 보는 네. 재미가 쏠쏠했던 네. 그래서 오히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죠.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재미를 다 느끼질 못하니까 네. 네. 여기서 뭐 디바도 나오고 네. 네. 뭐 트레이서도 나왔고 트레이서 아, 트레이서가 나왔었네. 네, 트레이서 네, 리퍼 디바는 못 봤고요. 아, 트레이서 나오고. 네, 트레이서 리퍼 나왔고 뭐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뭐 아이언 자이언트도 나오고 헤일로 마스터 치프도 나오고. 네, 맞아요. 뭐 짐 레이너 뭐 등등등등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대사 중에 트위치 스트림이라는 대사도 있었고. 네. 재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재밌는 거고. 그렇죠. 아예 모르면은 네. 그냥 그 내용 자체만 보면 뭐 아주 대단한 스토리는 아니었고 그쵸 각본 자체는 뻔하죠. 딱히 뭐 네.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영화예요. 그냥 그 가상 게임이 대박난 게임 안에 있는 그 만든 개발자가 숨겨놓은 걸 찾아라. 그쵸.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게임 개발자가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의 최대 주주가 누가 될 거냐 네. 여기서 이제 그 이스터에그를 찾으면은 오아시스가 네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냥 뭐 이렇게 약간 찾아 나가는 뭐 네. 이런 내용인데 그 그쵸.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소소한 재미들이 품이었다. 네. 디테일들이 네. 되게 좋았던. 봤나요, 레디 플레이어? 리뷰. 아니 이게 제가 본다고 이해가 될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 캐릭터를 그쵸. 아예 거의 모르기 때문에. 게임 캐릭터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봤는데 게임 캐릭터 그것도 트레이스밖에 모르지 뭐 딱 아무것도 몰라. 많이 나와요. 되게. 오, 짐 레이너도 나오고. 아 짐 레이너, 테란 짐 레이너도 나오고. 네. 모탈 컴뱃 막 이런. 네. 그런 거 모르죠. 모탈 컴뱃. 모탈 컴뱃 몰라요. 모탈 컴뱃. 트레이서 나오고. 그렇죠. 옆에 춘리 있고 해골 병사 있고. 네, 이것도 그냥 한 프레임만 나와가지고 아는 사람만 오 오. 이게 슬슬 지나가요. 어, 맞아. 맞아. 네. 방금 맞지? 이래가지고 야, 제작의 80%가 판권 문제였다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판권 해결하는데. 근데 이 판권을 해결하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쵸. 예. 이게 뭐냐면 스필버그가 감독을 하니 우리 IP를 네. 쓰게 해주겠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라는 게. 네. 네. 그래서 진짜 이거 레디 플레이어 1 보시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오락 영화예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게임이나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좀 감정이입이 그쵸. 네, 딱 돼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초반 여기가 이 정도까지가 딱...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아예 어린 사람들은 모르는 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재미를 다 느끼기가 좀 어려운 네. 영화인 건 맞아요. 네. 약간 주인공이 잘 나가는 애가 아니고 너드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네. 더 감정이입이 잘 됐어요.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이런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에서는 강한 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 스토리거든요. 레디 플레이어 1은 이른바 덕후가 이 그 오아시스를 만들었던 그 사람에 대한 덕후가 이 세계를 구한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결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드가 어떤 캐릭터예요? 너드가 약간 좀 게임 약간 뭐 찌질이 찐따 찌질이 뭐 이런 느낌 게임하라는 찌질이 어, 약간 게임하는 찐따 약간 이런 느낌 어. 나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공식 레퍼런스만 따지면 총 173개의 레퍼런스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게 이게 2010년에 워너브라더스가 경매를 통해서 판권을 구매를 했는데 그때 이제 경매 조건이 원작 작가가
각본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할 것, 요게 이제 포인트였다고 해요. 와, 이게 저는 어쨌든 그 레디 플레이어를 보고 딱 끝나자마자 느낀 거는, 와 진짜 스필버그에 대단하다. 대한 감탄을. 네. 네. 아까 딱 그 감각 얘기하셨는데. 네. 할아버지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진짜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다 집어넣어가지고 딱 만들어내니까. 네.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저는 그 누구죠?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중에. 네. 미야자키 하야오? 네, 하야오 영감님도. 네. 하야오 영감님도 진짜 그 그 나이 때에 끝없이 나오는 그 감성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거든요. 뭐 물론 그 하야오 같은 경우에는 뭐 군국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도 있긴 한데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네. 근데 이제 그만한다 했다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든다 그러면 그걸 봐도 또 기가 막혀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하야오 감독도 진짜 와 저 나이에 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예. 내년에도 신작이 또 나온다고 하야오가 대단하죠. 그리고 그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선이나 그 감성 자체가 하야오가 갖고 있는 그 감성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느낌은 스필버그한테도 이걸 보면서 예, 느꼈죠. 그렇습니다. 오아시스는 언제쯤 나올까요? 오아시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저런 게임이? 네. 게임이 아, 그 햅틱 슈트를 입고 있는데 그 이제 여자 주인공이랑 춤을 추는 게 있어요. 근데 여자 네. 주인공이 이렇게 그 몸을 댄스 몸을 만지는데 몸을 만지는 게 이제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면은 이게 안 되니까 햅틱 슈트가 이게 터치된 부분에 밝게 불이 들어오는데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쑥 올라와요. 와. 그러니까 여자 캐릭터가 남자 캐릭터의 몸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 그때 거지. 알았지. 아, ATPPS 차단됐지만 내 건 차단되지 않았구나. 그때 저 슈트거든요. 와, 저 슈트인데. 네. 아, 그때 아, 제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저런 거는 뭐 한 10년 안에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요? 아, 오아시스 같은 게 10년 안에 나온다고? 그럼 10년 후에 인생 진짜 망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보면은 진짜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그 오아시스 저 레디 플레이어 원에 보면은 그 애가 이렇게 벨트 이렇게 메고 나서 그 이렇게 예. 움직이는 그 레일 그렇죠. 있잖아요. 그 레일은 우리나라가 된다. 그 옛날에 스카이림 뭐 VR 한다고 할 때 그 구상이 됐어요. 근데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상용화가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거 지스타 같은데나 어디 네, 가면 저런 거 있어요. 네. 네, 저런 거 저런 있어요. 거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네. 양쪽으로 막 다 돌아가는 FPS VR 쓰고 네. 내가 걸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가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가격이 안 맞느냐 네, 그렇죠. 가성비가 네. 나오느냐 이제 그거 근데 기술은 조금씩 있죠.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른바 소드 아트 온라인 같이 뭐 뇌에 뇌파를 쏴서 그런 거는 되게 좀 연상이 안 되는데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눈으로 보면서 몸이 움직이는 걸 이제 기계로 해서 약간 안에 입력을 하는 뭐 그런 거는 좀 상대적으로 빠르게 좀 되지 않을까. 죽기 전에 하고 싶다. 저런 네. 것들이 있는데 저게 이제 가성비가 나오느냐의 문제죠. 네, 그렇죠. 네. 네. 죽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저는 고질라가 아. 예, 딱 나타나가지고 괴물들 죽이고 있을 때 거의 다이토란 캐릭터가 딱 이제 헤드기어 딱 쓰면서 한마디 하거든요. 오레와 간다무 데이크. 그 다이토 그 새끼 전쟁하고 와. 있는데 지 혼자서 명상하고 있어요. 나 그때 개빡쳤어 그때. 아니 빨리 가야지. 명상하고 있어 거기서 지금 전쟁하고 네. 있는데. 와. 내가 아, 이거. 건담이 되겠어. 네. 졌잖아 그리고 개쩌발렸어 저거. 고질라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개쩌발렸잖아. 넷플릭스의 그 고질라 3D 애니메이션 아 네 원투 나와 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어 고질라면서 절해야 돼. 그렇죠. 거기 나와 진짜 아무도 못 이기는 진짜 무시무시한 괴수. 이길 수 없는.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투하는 게 좀 전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보면서 네. 자꾸 박치기하고 방패로 치는데 아니 왼손에 빔샵을 들고 있는데 지금 이걸로 그어버리면 되지 왜 안 긋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질라 진짜 고질라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엄청 크니까 네. 저건 이제 메카 고질라라서 이제 이렇게 네. 됐던 거지. 진짜 고질라는 네. 가까이 가면은 핵 융합을 하기 때문에 어 정우진 씨가 아, 너무 싫어. 아 그리고 이제 약간 재밌는 정보 하나만 더 하고 끝나는 건데 재밌는 정보 맞아요? 네. 아, 네. 그 아이언 자이언트가 나왔잖아요 영화에. 네. 그래서 아이언 자이언트가 이제 영화 자체에 큰 역할을 하는데 네. 원래는 아이언 자이언트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니래요. 그러면 원래는 울트라맨을 아... 네,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울트라맨이 지금 판권 분쟁 중이에요. 어느 한쪽에 판권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과 타이완 쪽이랑
예, 이제 판권 분쟁 중이라서 리뷰어에서 봤습니다. 예, 판권 분쟁 중이라서 뭐 사용할 수 없어서 아이언 자이언트로 뭐 진행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고질라 넷플릭스 나온 거 애니메이션 보면은 굉장히 딱 그게 그동안에 고질라가 많이 이제 다음 주 영화는 용서받지 못한 자로 하시죠. 아, 하정우도 나오고 사신도 잼날 때 손대 네가 뭘 잘못했어 몇 대 맞아야 될 것 같아. 그거 손대? 그거 맞지 통신보안 그거 맞지. 맞아 예. 이런 그냥 그게... 산불 저를 빼요. 그래서 그 보시면 재밌고 울트라맨 하니까 예. 최근에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부활했었던 예,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제목이 뭐였죠? 얼마 전에 아, 그 울트라맨이 아니라 그 전대물 그리드맨 얘기하시는 아, 건가요? 그리드맨 그거는 그 예. 컴퓨터 특공대로 예. 이제 그러니까 울트라맨 하니까 생각났다고. 예,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예, 예. 오프닝 그리드맨. 이건 나도 오프닝 곡이 굉장히 굉장히 신나죠. 좋다. 굉장히 예. 좋습니다. 오이키 마사요신가요? 예, 그분이 부른. 자, 오늘 애니메이션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우리 딸이 수도 걸려 집에서 누워 있는데 네, 예. 아노 하나를 아노 하나가 뭐? 키미토 나츠 노 나리 쇼라이 노 유메 오키나 키보 왔을 때 노래 또 아 승주가 외우고 있는 노래 아. 안 봤지만 노래는 알고 있는 아노 하나를 네 보여주고 나츠 지금 아. 뭔데? 저 뭐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인데 저도 저 안 봤어요. 재밌어요. 작화도 좋고 네. 죽는 영 죽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약간 되게 되게 슬픈. 그쵸. 아, 스포를 당하면 안 되는. 슬픈 거. 예, 스포를 당하면 슬픈. 안 되는. 슬픈. 아, 이게 왜 하냐면 그 옛날에 MVP에 있던 맥스가 저랑 같은 팀이었잖아요. 아테네 스카이프 때 걔가 개십덕이에요. 걔가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번 재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노래 목록을 보는데 다 그건 거예요. 애니. 아, 저 여기서 하나만 추천해라. 좋은 노래. 아, 그거였어요. 아, 그 노래는 진짜 그게 오프닝 곡 아니 엔딩 곡이거든요. 아노 하나 엔딩 곡. 예. 진짜 명곡이죠. 명곡. 아 근데 노래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우고 있는. 예,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아직도 모른다. 나는 아직 모른다. 예, 그날 본 꽃의 이름 예. 나는 아직 모른다. 그래서 그냥 아노하고 하나 두 개만 해서 그냥 아노 하나로 줄여서. 네, 그냥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줄임말. 사이코노 오모이데. 아 이라오님이 아 한 거 같다. 아. 네. 아 근데 애니메이션은 뭔가 좀 막연한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그래? 에? 애니메이션도 너한테 막연한 거부감 있을 거야. 어,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건 맞는데 막연한 사람들도 저한테 막연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저도 이제 막연한 이게... 거부감이 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막연하지도 그냥 거부감 있는 사람 몰라 많아. 막연한 거부감이 아니라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그렇죠. 네. 애니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에이. 애니를 뭐 포켓몬스터, 디지몬 이런 것도 안 봤어요. 탑블레이드 TV에서 하는 너 어렸을 때 유행하던 것 이누야샤. 제가 봤던 건 명탐정코나 갈비찜을 팝 위에 그 얹어주세요. 딱따구리 TV에서 봤던 거 딱따구리 디즈니? 몇 편? 네. 와, 그거랑 그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와 애니 난 본 게 없는데? 진짜 안 봤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안 볼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미플릭스까지 네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영화 뭔가요? 다음 주요? 아, 정하면 되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미정입니다. 정해진 거 없어요? 얘가 본 영화가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봤대. 아 봤어요 그건. 그거 나 그거 진짜 싫어요. 아 그거 왜요? 난 내용부터가 이해가 안 돼. 아 라이언 구하기 실종된 일병을 찾으려고. 아 딴 것도 아니야. 실종된 일병 찾으려고. 다 그냥 왜 가는 거야? 일병 찾으려고. 그러고 보면 그래? 오, 일병 이렇게 찾으러... 보면 그래? 왜 가? 헌병이 가야지. 걔네들이 왜 가? 이렇게 보면 그래? 형제가 다 죽었어. 아, 그래요? 하나 살아가지고 이제 언론 그러니까 위에 나라에서 이제 얘는 살려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형제가 다 전쟁에 나갔는데 남은 다 죽은 거야. 이제 라이언 일병 환자 남았는데 얘는 살려서 돌아야 돼. 부모님한테 이제 살려서 보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미션 육군을 왜 갔어? 그러니까 의경 갔어야지. 그래서 통에는 어떻게 됐었죠? 기억이 안 나네. 그 스포인데 뭐 스포도 너무 옛날 영화라 뭐 스포 뭐 언제적 영화 일단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보자. 사신이 본 영화라니까. 아니야 네. 차라리 다른 걸 다시 보기 싫거든요. 나 전쟁 영화 진짜 제일 싫어. 난 그 암 걸리는 새끼 다시 보기 싫기 때문에 차라리 딴 걸 칼로 찌르면서 예 저면서 그 장면 저거 아우 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안 봐서 잘 몰라요. 그 장면이 나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네, 저도 전쟁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차라리 제가 재밌게 봤던 건 딱 하나 있어요. 뭐요? 그 저격수 영화.
더블 타겟?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에너미 앳 더 게이트. 네, 그건 재밌게 봤어요. 그것도 명작이. 그건 한 두 번 정도 봤어요. 와, 두 번이나 봤어요? 네. 많이 봤네. 그 포탄 소리랑 같이 딱 해가지고 싱크 맞춰서 총 쏘는 장면이 제 명장면이죠. 아, 전쟁 영화 너무 싫어. 네. 그거 두 번 정도 보고, 그러니까 저는 본 것만 또 보거든요. 마션 세 번 보고, 광해 한 다섯, 광해 한 다섯 번 보고. 네. 어, 광해는 재밌지. 어, 광해 한 다섯 번 보고. 예. 네. 네. 그 날라다니는 거, 그래비티. 아니면 다음 두 번 보고. 아니면 다음 주 리얼 할래요? 그걸 봐야 된다고? 에이, 리얼은. 와, 근데 그거 안 봤는데 그걸 봐야 된다. 네. 그러면 재밌긴 하겠다. 네. 아, 이렇게 개망작이라는 걸 인식하고 보면 뭔가 그것만 재밌게 하지 않을까요? 넷플릭스에 있는 걸로 하자. 그 아, 넷플릭스에 있는 걸로? 리얼은 돈 주고 결제해야 된다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네. 염력은 있어, 넷플릭스에. 아, 하죠. 어? 에이씨. 너 염력 극장 가서 봤잖아. 똑같은 유승룡 인생의 오점. 극한 직업 요즘 흥하고 있으니까. 와. 유승룡으로 해서 염력 가져오면 되겠다. 염력은 포스터가 잘못됐어요. 국제시장 같은 포스터를 했어야 됐어요. 네이밍이랑 포스터가 잘못됐어. 아, 진짜로. 진짜로 그거였으면은 뭐, 아, 이렇게 화 안 났을 거야. 와, 포스터가 무슨 유승룡 특집이래. 포스트는 아이언맨인데. 네. 와, 포스터는 아이언맨인데 내용이 와, 국제시장이야. 아, 저거 봐요. 누가 봐도 여기서 다 때려 부술 것처럼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인데. 네. 아니면 그린 랜턴. 아, 아무도 안 보셨나 보네. 아. 그런 걸 왜 봐요?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거, 로코. 로코? 아, 너무 좋죠. 아, 제가 또 러브 액츄얼리? 로맨틱 코미디에서 제가 많은 걸 따가지고 그래서. 네. 제가 6렙 여포입니다. 로코 하나도 안 봤습니다. 아, 로코를 보셔야 됩니다. 친구와 오. 연인 사이, 애쉬튼 커처. 아, 저 500일의 썸머. 아, 500일의 썸머도 완벽한. 500일의 썸머 여자 엠마 스톤인가요? 아, 너무 좋아요. 예, 500일. 아, 엠마 스톤 아니고 500일의 썸머 주 여자 주인공이 파이널 데스티니션 3인가 나왔던 그 여자 주인공인데 너무 좋아요. 뭐, 라라랜드 이 어, 라라랜드는 두 번 봤다. 극장에서 두 번 봤어. 라라랜드. 와, 웬일로?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아. 그렇지, 너의 선택으로 갔을 것 같진 않아. 어, 오케이. 왜 누구랑 봤는데? 아무튼 뭐 어, 누구 들고 왔지. 네. 누구랑 봤는데 이걸. 네. 봤다고 말을 못해서 또 본. 아, 그런 경우 있죠. 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출원되네요. 자, 다음 주도 아, 영화 하나 꺼내가지고. 네. 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네, 옛날 영화면은 뭐 또 하나 옛날. 네. 영화 하나 또 가져오겠습니다. 네,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자, 금주 이야기거리들 좀 정리했는데. 96세 운전자가 착각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30대 행인이 사망을. 아유. 아, 저는 이런 기사 일부러 절대 안 보거든요. 근데 이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고령화 시대로 가는 데서 지금 계속 그 면허증을 반납받는.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강제로 하기가 어려워서. 왜냐면은 신체적인 나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이제 그 반납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걸로 이제 일본에 시행을 하고 이렇게 반응이 좋대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네. 본인들의 이제 신체적인 능력에 대한 거를 인정을 하고 이걸 반납을 하면. 네.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좀 싸게 이용할 수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예. 예. 글쎄요. 저 이제는 노인 인구가. 예.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이제 슬슬 훨씬 많죠. 성인보다 더 많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법안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몇 세 이하는 운전을 못하게 하자 이거는. 아, 그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노인 몇 세 이상 투표권도 없애자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제는 직정제 치매 노인도 투표할 수 있어요. 시험을 어, 안 됐었어요 혹시?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됐죠. 원래, 아, 원래, 원래 된 거였죠. 네. 네. 시험을 좀 보게 하면 안 되나? 시험? 어. 그 뭐 시험 있잖아요. 그 네. 그 경자 갱신하는 거. 갱신하는. 그건. 네. 60세 이상부터는 한 10년에 한 번씩, 그다음 70세 이상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네. 좀 빡세게.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하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면허증을 반납을 자진 반납했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서 유도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은 이제 고령화 시대에는 계속 이제 있을 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그리고 뭐 오뚜기의 맹추격으로 농심 라면사 독지대 마감이 예감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또 뉴스에 나온 게 오뚜기가 지금 30% 점유율을 찍느냐 마느냐. 아, 갓뚜기. 네, 갓뚜기가 가느냐. 저는 신라면을 안 먹은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저도 그래요. 겉면이 뭐야? 이제 튀긴 게 아니라 튀긴 게 아니라 건. 네. 그걸 왜 먹어?
예전에 맛있나? 맛있으니까 했겠죠. 뭐, 그렇죠. 그리고 건강하다라는 네.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그 미역국 라면이 나왔는데 저걸 누가 먹어 했는데 맛있는 저 거야. 되게 맛있다던데. 뭐 괜찮다고도 얘기 많이 하고. 맛있는 거야 미역국 라면이. 그리고 진라면이 지금 너무 잘 나가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신라면 먹었었거든요. 근데 한 1년 반 전부터는 진라면 매운맛만 먹어요. 네, 진매. 맞아. 진라면은 매운맛이지. 진매 먹어요. 진매가 너무 맛있어요. 진매가 진리지. 네. 우리 아들 지훈이도 진매만 먹어요. 오. 네. 딱 저 PC방에 진매 딱 거기 뽀글에다가 돌려가지고 위에 치즈 하나 딱 풀어서 아, 끝난 거 먹어야지. 어? 난 진순의 계란 하나. 무조건. 맛있어. 아무튼 진라면이 맛있어지면서 네. 사실 반격이 시작이 됐는데 신라면은 이런저런 거를 이제 내면서 맛이 없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농심에 대한 뭐 그런 이미지, 네, 이미지. 오뚜기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게 겹치면서 갓뚜기 뭐 네. 그리고 오뚜기가 가격도 잘 안 올리고 맞아요 이게 신라면은 950원? 막 1000원 넘고 그러는데 진라면이 아마 1000원이 안 될 거예요 네. 네. 가격을 다 올릴 때 오뚜기는 그냥 유지하겠다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뚜기가 마치 이 갑자기 반등을 했었던 게 사실 진짬뽕이 컸어요 그때부터 아, 그때. 어, 네, 그때 어 이거 진짜 짬뽕 맛이 나는데 그쵸 그때 스타트가 불맛. 아마 진짬뽕이었죠 네, 불맛 네. 네, 불맛이 네. 나는데 근데 농심에 오징어 짬뽕이 있었는데 이게 오짬하고는 다른 맛 진짜 불맛이 그쵸. 나는 네. 진짬뽕을 따도 이렇게 비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게 1500원인가 그래요 네. 네. 먹을만한데 이거 진짜 짬뽕 네. 맛이 나는데 이러면서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진라면도 같이 오고 진짬뽕으로 오뚜기가 이제 라면 쪽에서 인지도가 확 올라간 그쵸. 것도 맞죠. 지금 짬뽕면도 그때 생각해 보면은 뭐 갓짬, 뭐 불짬 등등등 많았는데 네. 지금 매장에 아. 여전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건 진짬이긴 해요. 네. 네, 나머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아, 짬뽕 이게 오뚜기의 도약의 시작이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어. 라면 업계는 제가 봤을 때 이 꼬꼬면이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꼬꼬? 꼬꼬면과 나가사키 짬뽕이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아 나가사키 짬뽕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어. 그게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나도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아니 꼬꼬면이랑 나가사키 짬뽕 나 진짜 많이 먹는다. 맨날 시바에서 라면 시킬 때 무조건 나가사키였어. 근데 그게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나가사키 있을걸요? 있어요. 아직 팔아요. 어려워요. 아직 팔아요. 찾기 어려워요 엄청 편의점에도 있던데 사람들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히나 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요즘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는데 빨간 국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약간 없어. 좀 시들해진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약간 흰 국물 라면이 유행을 네. 타다가 좀 시들해졌죠 오뚜기가 꼬꼬면 쪽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아쉽다 지금 오뚜기가 30% 점유율을 돌파를 하냐 마느냐 지금 눈앞에 와 있다. 네. 소비자들도 응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아버지한테 이제 이 오뚜기 갓뚜기 뭐 예전에 뭐 직원 전환 정규직 전환 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도 오뚜기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희는 삼양만 먹었거든요. 우리는 진라면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셨죠. 네가 오뚜기 먹어봤자 네 인생에 아무런 변화 없다. 네가 오뚜기 먹어봤자 인생 아무런 변화 없어. 맛있는 거 먹으면 된다. 저희 네. 아버지는 부동의 안성탕면입니다. 아~ 네. 안성탕면 제일 싸다고. 네. 네. 싸고 맛있다고 이거. 맛잘알이시네. 네. 나랑 아빠는 그냥 처먹인데 그냥. 그냥 있으면 엄마가 사오면 처먹. 아 저희 아버지는 식탁에서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편이거든요. 가족끼리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맛 평가를 아주. 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잘 먹어야겠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시미켄. 이거 유튜브 재밌더라고요. 옷 입고 계신 거 처음 보네요. 세계로 늘었네요. 26만 명입니다. 저 시미켄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를 봤는데 저거 재밌었고 저 남성 신단 베스트는 못 봤어. 저것도 저건. 근데 봤어. 일본에서는 안 통하나? 왜 저거를 한국으로 끌고 와서 약간 일본도 있지 않나요? 그 일본은 이미 통하니까 한국에도 약간 아니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일본 채널 없어요? 시미켄이 한국말을 합니까? 제가 몰라. 한국 홍보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한글 자막이 한국, 한글 자막 나오고 일본어로 하고 저걸 일부러 한국 그거 막 애들을 노리고 한거 아닌가? 노리고 한 거예요. 보이로 막 이러면서 하던데. 인사도 네. 하고 예. 네. 가족 후 여러분 보이로 이렇게 하시던데. 아. 일본 규제가 까다로워서 한국에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야 규제가 까다로운 일본도 포르노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됐지. 아 계약이 아, 계약 규제. 계약. 네. 아. 저는 이제 보경님 유튜브를 좀 자주 보는데 네. 거기에 시미켄 형님이 저를 언급하셨습니다.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진짜
가족 여러분들 뽀이루 이러면서 오프닝을 하시더라고요 시미켄님이. 아, 예. 신기하네. 집에 아까 말했지만 시미켄님이 쓰신 베스트 섹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읽을 일이 없어가지고 저희 집 제가 그래가지고 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영상이 지금 세 개가 올라왔는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예. 구독자 26만 명.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한 10만씩 늘어나네요. 이게 진정한 맨파워죠? 네. 네. 아 저거 진짜 시청자분이 소개시켜 아니 소개시킨다. 시청자분이 선물해 줬어요. 비분 좋은 것에는 이유가 있다. 네. 아직 보진 않았어. 언젠가 볼 건데. 네. 뭐가 있어야 보지. 아 갖고 와봐. 내가 좀 읽어보게. 너도 없잖아. 아니 뭐 있어야 봐야 돼? 당연하죠. 봐서 뭐해? 뭐 쓸 일이 없는데. 지식으로 배워 놓을 수도 있지. 에 형님. 형님 백날 그 뭐. 9.3 패치 읽어봐야 솔랭 한판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긴 하죠. 패치 네. 맨날 읽으면 뭐해. 어차피 몰라. 난 아직도 여진이 무슨 특성인지 몰라. 어떻게 해야 여진이 발동되는지 몰라. 근데 내가 얘랑 여진들 이고 싸웠을 때 이기는 건 알아. 그냥 해봐야 돼. 결과만 알면 돼요. 롤 잘하랴. 그럼. 자, 그리고 롤 설명 개 잘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네요. 카카오 택시 불렀더니 카카오 콜 받지 않는 택시가 왔다. 어? 카카오콜 안 받는 택시가 있어요? 요즘에 안 받는 사람이 이 택시 카카오에서 카풀 서비스 하면서 네. 네. 택시 업체에서 이제 카카오 불매. 아 저렇게. 아~ 근데 저게 왔다. 근데 저게 카카오콜을 부르면 저렇게 해놓고 카카오콜 받는 거죠. 아, 회사에서 저걸 붙이라고 해서 붙이긴 붙였는데 네, 뭐 그런 느낌. 이런 데서. 아~ 네. 네, 팀앱에 저게 또 저런 카카오 택시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쓰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카카오 택시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네. 저거로 하면은 뭐 택시 조합 입장에서 안 좋은 게 뭐 또 있어요? 카카오에서 그 카풀 서비스 한다고. 네. 카카오 불 카카오 택시 때문에 사실 택시들도 편해졌죠. 저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네. 택시가... 카풀이 뭐였죠? 카풀은 안 써봐가지고 네. 출퇴근 때 방향 같은 사람들끼리 방향 같은 태워가지고 아... 차 같이 이제 이용하는 뭐 이런 거를 돈은. 돈은 이제 얼마 내고 아 그 사람한테 내주고 택시비보단 싸게 그렇지. 아, 근데 아, 난 카풀은 뭔가 좀 무섭다. 나도 무섭지 않나 되게? 처음 보는 사람이랑 같이 차를 탄다는 게 좀 무서워가지고. 아 그쵸 무섭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결국은 같은 동네 아니면은 가는 길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택시를 굶겨죽일 정도의 사업이냐.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것들을 하려다가 공유경제 이런 거 하려다가 택시업체들이 계속 발목 잡아서 못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택시업체가 하는 요구를 국민들이 다 납득을 못해요. 그런 게 잘하지 왜. 네. 예, 다 잘하지 왜 손 차고 뭐 예. 오지게 하고 바가지 씌울 것도 씌우고 뭐 할 때 하더니만 뭐만 하면은 택시 죽는다 그러고 그래서 택시 이제 이것도 요금도 올려주고 기본 요금 올려주는데 이러면 요금 올려줘봐 산악금 올린다 그러면은 택시 기사들 처음은 똑같아진다 그래서 이번에 요금을 올리면서 산악금을 못 건드리게 정부가 좀 더 들여다보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아 택시 진짜 아 의경할 때 택시 진짜 많이 잡았는데 깡패 새끼들 개 많았어요. 저거 합승하고 저거 지금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게요. 네. 택시들도 브랜드가 나오고 있어요. 브랜드요? 네. 어떤? 그러니까 기사들한테 산악금 제도가 아니라 네. 우리가 영업용 택시들이 무슨 운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냥 똑같이 생겼잖아. 네. 거기는 기사 안에 보면 회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택시에서 우리는 그 산악금 없이 월급제로 하고 승차 거부 없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 건당이 아니라 월급으로 오. 네 그런 것들에서 그 브랜드가 있는 택시들 해서 이제 그런 거를 골라서 부를 수 있게 이제 해서 경쟁을 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산악금 제도라는 게 택시기사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누워서 땅 짓고 헤엄치는 거잖아요. 네 절대 안 망하는 구도잖아요. 그렇죠. 예. 손해를 절대 보지 않는 퍼센테이지로 딱 가능하니까 게임 엔진 같은 거지 뭐. 네 그냥 무조건 돈을 버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무조건 돈 버는 구조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좀 되고 그런 서비스를 해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되게 유명한 택시 회사가 한국계 아, 네, 아, 사람이 그래요?
사장으로 있어가지고 되게 그 친절하고 뭐 이런 걸 되게 유명한 택시회사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으로 서비스, 그러니까 품질로 승부하는 택시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뉴스에 본 적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예. 우리나라 좀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택시들도 브랜드 있는 택시들 그러면은 뭐 추가 요금을 얼마를 더 낸다 하더라도 뭐 1,000원 정도 더 내고 불러서 승차 거부 없이 뭐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에서 좀 경쟁을 해야죠. 예, 경쟁을 좀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요금도 좀 오른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뭐 좀 약간은 더 올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기사님들한테 돌아가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네. 이제 회사로 산악 그 빌미로 산악금을 올려버리거든요. 그럼 기사님들은 똑같고, 예, 예. 그래서 뭐 서울은 사실 지하철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네. 진짜 늦은 시간 아니면 택시를 안 타도 돼요. 네, 웬만하면 그리고 다. 오히려 택시 타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차 밀리고, 네, 뭐 점심이나 저녁 때는, 네. 네. 그래서 뭐 나 택시로는 문제된 적이 전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 저도 그래요. 네. 저는 사는 데가 사당이다 보니까 뭐 사당 가요 하면은 안 간다고 하는 데 없었거든요. 네. 네. 서울은 진짜 택시도 많은데 심야 시간대가 아니면 택시 없어도 너무 잘 돼 있죠. 네.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네. 자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공급 부족의 치킨집 비명 어! 아 이거 네. 저 몰랐거든요. 네. 닭고기 공급 차질로 지금 가격 닭고기 폭등. 공급 차질로 가격 폭등 이런 게 지금 오늘 놀러 왔대 대본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9시 58분에 네.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네. 아. 아버지 야 닭가 몰랐어요? 라이브 아니? 아니 올랐다는데요? 아니 안 올랐어? 닭 언제 받으셨는데요? 어제 받았는데? 올랐어요? 아니? 알았어요? 뚝 아,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사당동까지는, 네, 사당동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다. 아,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다. 닭고기값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1월부터 2,000원대를 지속하고 있다. 생닭 가격이 지난해보다 두 배나 뛰었대요. 아 지난해 비해서? 와. 그 2,100 얼마라는데 아, 그러면 이제 1,000원대였다는 거잖아. 1,000원대였나? 그러면 이제 아버지 거래 명세표를 제가 안 봤거든요. 예, 아버지가 직접 받으시기 때문에 1,000원대였다는 건데 근데 그게 치킨값이라는 게 그 원재료 값은 엄청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 이외에 들어가는 게 많은 거지. 뭐 네. 인건비 들어가고 배달하니까 이제 배달 인건비 또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세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 프랜차이즈. 예, 그리고 프랜차이즈면 프랜차이즈비도 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한 마리 팔았을 때 한 마리를 15,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네. 5,000원대 각 가깝게 좀 남을걸요? 그렇게 안 남아요. 그렇죠. 네. 5,000원도 안 되나? 뭐 이렇게 남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배달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어플에서 배달비 1,000원 이게 아니라 배달을 하는 것 자체에 나가는 인건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5,000원 남는다 치면 네. 하루에 몇 개를 팔아야 이 되느냐 계산해보면 진짜 많이 팔아야 돼요. 그렇죠. 많이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배달 대행을 아버지가 좀 안 쓰려고 하시거든요. 배달 대행을 써버리면 마진이 확 줄어요. 그렇죠. 네. 남는 마진의 거의 2에서 3할 정도를 그냥 배달 대행이 가져가 버리거든요. 요즘 값이 좀 세가지고. 네. 그래서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닭을 팔면 얼마가 남는데 여기서 배달 대행으로 얼마가 빠지고 가게 하루 가게 세를 계산을 하면은 이게 또이거나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어요. 네, 1인분 배달 안 해주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1인분 배달하면 네,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격대 제한이 있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네. 배달 대행이 되게 비싸요, 여러분. 네. 배달 대행이 비싸서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사라질 거예요. 그게 가능했었던 건 저임금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임금 최저임금도 오르고 PC방 1,000원 시대는 언제 없어질까요? PC방 기사님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올리세요 그랬더니 올리면 손님이 안 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손님이 안 오죠. 네. 당연히.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PC방 조합은 친구들이랑 PC방을 가는데 네. 이 작년 2018년이죠. 2018년도 초반에는
이 PC방 값이 제 사당동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000원에 5시간 또는 5,000원 넣어도 4시간 반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2019년 들면서 다시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5,000원에 5시간 20분. 아 진짜? 예, 이렇게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유료 게임하면 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안 하고 예, 오히려 먹는 거를 더 좀 많이 파는 느낌이더라고요. 막 왔다 갔다 해요. 뭐랄까 시즌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20년 전에 1,000원이었는데 지금도 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좀 고민이죠. 심야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고민. 아, 나 PC방이 아깝더라고 돈이. 그렇네. 어 왜요? 회사에 한 700시간 있으니까. 아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치. PC방 가면 한 8시간 있거든요. 그럼 집 앞에 가는 것보다 회사 와서 하고 자고 집에 가는 게 더 이득이에요. 돈 좀. 지하철 끼켜봐야 3,4천원인데 여기 와서 한 8시간 하고 가서 그 PC방 거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나이스게임 TV 직원들의 복지죠. 아, 복지. PC방 무료, PC방 아, 음식 무료. 아 개좋아. 근데 전 여기까지 오는 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집 주변에 가까운 데 갑니다. 와, 네. 한 10시간씩 채워놓고 있거든요 항상. 아, 그럼 네. 900시간 중에 200시간 쓴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700시간 남았어요. 다 쓰고 나면 또 아, 당연히 넣어주셔요. 우리가 넣을 수도 있어? 아, 알지. 넣는 거 알아가지고. 어, 대단하네. 아, 저번에 나는 안 넣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사님한테 말했더니 루크 뭐 알려주던데? 옆에서 보고, 아니 옆에서 보고 배웠어. 네, 셀프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롤루아 이야기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LEC 네. 어떤 경기들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LEC 왼쪽에 있는 겁니다. 프나틱, 스플라이스, 오리젠 엑셀, 바이탈리티, SK, 로그, 샬케, 미스피츠, G2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새벽 2시부터 네이버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새벽 2시부터. 자, 그리고 하늘이는 방송하나요? 방송을 할 건데 바로는 안 하고 저도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PC를 네. 떼다가 저기다 세팅하는데 약간 세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네, 메트로 엑소더스. 엑소더스. 왜냐면 네. 여기 크로마실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중계 때문에. 네, 딴 데로 저쪽에 옮겨야 되니까. 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주말에 관전 방송을 하지 않을까 제가. 네. 아마도 네, 근데 내 일요일은 안 할 수도 있고요. 왜요? 새범 주. 아, 토요일 날 방송 일요일 안 한다고? 일요일 날 하지 않나요? 토요일 날 새벽에 하잖아요. 아, 그런데 16일이 오늘이구나. 그럼 네. 오늘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할 테니까 네. 저는 일단, 무조건 합니다. 일단은 네, 그렇게 합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되면은 제가 나이스게임 TV 채널에서 네. 토요일 일요일 SK 관전 같이 하는 거는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 트위치 아프리카 그 대전 얘기해야 되는데. 아 너무 기대된다. 아 왜 해도 되지 않나? 왜? 아 시간이 없네. 아, 시간이 없어 가지고. 너무 기대되네요. 나는 그 거기서 일 터질까 봐 조마조마. 아 저도 조마조마해서 못 보겠어요. 한 번에 해 줘야 돼. 아 근데 그리고 채팅창이 너무 더러워. 아, 원래 더러운 애들 많으니까. 아 근데 더 더러워. 진짜 미친 거 같아. 너무 과몰입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 난 근데 좀 응원하 나는 이제 좀 응원하 트위치 쪽 그 보는데 어제 이제 경기하는 거 봤는데 세범추 님이 앞대시 해가지고 루시안으로 앞대시 한 다음에 팡팡 딱 잡고 딱 멋있게 뒤로 빠지는데 와 진짜 멋있더라. 우리 범추가 진짜 네. 멋있더라. 뭔들 하시는데 진짜 약간 성질도 루시안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벤져스로 봤구나. 와 진짜 너무 재밌더라. 너무 재밌었어. 나벤져스 아니 약간 성장 드라마 같더라고. 너무 재밌었어. 그땐 저스티스 날 게임이야. 나 근데 너무 재밌었어. 응원합니다. 화이팅. 그래서 뭐 누가 이기든 그냥 잘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재미로 그냥 했으면 네. 좋겠고 네. 목숨 걸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고. 너무 과몰입하지도 말고. 왜? 아니에요. 네. 저는 악질 팬이라서. 얘는 과몰입한다고 합니다. 화이팅 하시죠. 네. 넘어가겠다냥. 과몰입도 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또 시끌시끌 이제 뭐 멘트 하나에 의미부여하지 맙시다. 아니 멘트 하나 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또 앞뒤 자르고 또 제 2의 킹물자는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재미로 봅시다. 재미로 네 재밌다고 BGR 하는 거니까요. 그분 네, 미래의 기레기상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 네. 자 롤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LEC 네이버 독점 중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